내일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비가 예보되면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은 5곳 우세, 1곳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곳 우세, 1곳 경합으로, 민주통합당은 1곳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과 정책을 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울산 지역의 최대 접전지로 떠오른 북구는 여야 후보가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막판 유세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의 본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가 오늘부터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연합회가 운송단과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구도아파트인 성원상태빌이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막바지 유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투표 당일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사상 처음으로 6개 전 지역구 석권이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48시간 토론 유세로 표구치기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북구에서 74시간 철야유세를 벌이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우세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야권은 선거 막바지에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며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 아직도 30% 안팎에 이르는 부동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울산이 낙동강 벨트의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교두보라며 남구갑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지원 유세를 집중했습니다. 5%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복원하고 함께 고루 잘 사는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북구를 우세, 동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막판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유권자의 75% 정도가 적극적 투표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 당일의 날씨도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투표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 정당은 투표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득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이번 4.11 총선의 울산 지역 최대 격전지는 역시 북구입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두 명의 후보는 쉴 틈 없이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박대동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인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박대동 후보의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북구 명촌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까지 선거 유세 열기로 뜨거웠지만 지금은 박 후보와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는 노동계 표심이 선거판세를 좌우했지만 최근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박 후보는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생활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3년 전 재선거 패배의 서력을 벼르고 있는데요. 박 후보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 후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북구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승리를 확신합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생활정치이고 또 낙후된 북구를 발전시킨 대안은 저 박대동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내일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까지도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부터 72시간 북구사랑 철야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제 진정성을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 후보는 보수표 분산 없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지만
2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결국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대동 후보 유세 현장에서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도 이 질세라 반납 없는 릴레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창현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김창현 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북구 화봉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지나고 있지만 이곳의 유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가장 박빙의 지역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창현 후보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릴레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이곳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관심 지역 북구에서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김창현 후보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울산 북구는 노동자 도시이고 또 젊은 도시입니다.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20, 30대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승리를 예견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4월 11일 날 이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가하느냐 여부가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네, 우리 노동자 표의 결집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부품사 공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90시간 릴레이 밤샘 유세에 적극 참여해서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야간 경비 초소 등을 돌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 진영 두 후보가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북구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현 후보 유세 현장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4.1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정책과 공약을 원하고 있을까요? 소중한 한 표 어떤 후보에게 행사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젊은 층은 무엇보다 일자리 확충과 등록금 인하를 약속한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문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니까. 등록금이나 그쪽으로 좀 신경 써주 취업이나 이쪽으로 신경 써주는 게 그쪽으로 막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내시는 분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죠.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 발전을 책임질 후보를 찍겠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물가 좀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월급쟁이들이 그 집 한번 살려면 뭐 몇십 년 한다 그러잖아요. 뭐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더 뭐 발전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힘써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좋겠죠. 경제성장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경제를 좀 우선적으로 다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양육 그런 시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같은 다양한 바닥 민심이 어느 후보를 향한 표심으로 나타날지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가려집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의원들은 오는 2014년 6월로 종료되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지역의 총선 후보자 21명 중 76%인 16명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며 반드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99% 장애민중 선거연대는 장애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19개 공약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후보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도 지역의 후보자 가운데 10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에 동의했다며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의당은 새누리당 남구을 김기현 후보 측이 게시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표 투표합시다라는 현수막은 기호 1번인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름과 정당 마크가 들어간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은 가능하다며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중앙선관위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12 총선 투표소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보다 75곳이 축소되거나 변경돼 유권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279곳이었던 울산 지역 투표소가 264곳으로 15곳 줄었고 60곳은 위치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공보물에 대해 안내된 투표소의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할 태광산업 폭발 사고 때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이 회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무리한 시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탄소섬유 생산공장 5분기 폭발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태광산업. 사고 당시 회사 측은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현장 체증을 위한 카메라를 빼앗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사 본부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가 회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사고 은폐를 위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방해한 회사 간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로 구성된 합동조사단도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조사만 되고 오늘 이제 화재조사 하고. 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과 사고 당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2주 뒤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회사 측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나면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는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도 상용화를 위해 무리하게 시운전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달력을 동안 시운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계속 트러블 있었죠. 거기에서는 화재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다친 근로자 10명은 서울과 부산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박맹우 시장이 울산시 생활체육회장이 취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류경민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박 시장이 지난 2월 말 만장일치로 임기 4년에 생활체육회장이 추대됐다며 회장을 맡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 이원화돼 있는 체육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에 집중화를 위해 박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출마한 것이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부도 아파트인 남구 삼산동 성원쌍떼빌 매각 작업이 본계약 체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서울의 모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최근 공매 가격의 10%인 58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해제권 유보부 계약과 달리 이번 건은 일반 계약이어서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 환불이 없는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연합회가 운송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레미콘 지입차주 300여 명은 오늘 오전 태화강역 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갖고 시멘트값 인상으로 수익이 악화돼 있지만 건설사들이 덤핑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고 울산 건설기계 노조와 플랜트 건설 노조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관 노조와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MCA와 YWCA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오늘 울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내일 오전 태화로터리에서 다문화가정 사랑나눔회 회원들이 각국의 전통복장 차림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질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의 노동활동가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인 김순자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인 김순자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3% 이상의 정당 득표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네요. 네, 오늘은 조금 덥다는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 등지에는 개화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울산 지역 내에서 만발한 벚꽃을 만나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예보가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선거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선거 당일 낮 동안은 바깥 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의 바람이 더욱더 강하게 불어서 내일 밤 남해 전 해상에 풍량 예비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종일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일인 모레 하늘은 조금 흐리지만 무척 포근해서 투표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영남지방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에서 14도로 포근하게 출발해서 낮 최고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 당분간 햇살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하습으로 원작. This is legitimate extraterrestrial contact.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바다에서 시작된다. 배틀쉽. 건설 회사는 확장하지만 건설적인 회사는 집중한다. 집에 집중하라. 호반은 건설적이다. 호반건설.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의 완벽주의자들이 모였군요. 때론 과학의 힘을, 때론 자연의 힘을, 혹은 그 모두를. 아티스트리의 아름다움에 한계는 없습니다.